4차 대유행의 파고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됩니다. 다음 주까지가 중대 고비입니다. 국민 모두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국회도 오늘부터 이틀간 근무자 전원에 대한 선별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부터 생활방역과 거리두기 실천에 소홀함이 없도록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추경은 본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스트샷과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념 정쟁이 아닌 100%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다행히 추경 심사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와 또 정부 당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텁고 폭넓게 피해를 보상하고 국민의 고통을 골고루 위로드리는 추경안 마련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정책 질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 예결 소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경안이 처리됩니다. 끝까지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